여러분들이 만약 올해 1월 1일부터 레버러지를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했다. 자, 그랬을 때 SOXL, TSLL 등 레버러지의 함정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자. 오늘의 잠깐 강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게 S&P500이에요. 여기 S&P500, S&P500입니다. 요게 이제 테슬라고, 그죠? 보이시죠? 요게 이제 TSLL이에요. TSLL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1월 1일부터, YTD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투자를 했으면 테슬라 수익이 29.1%예요. 그러면 자, TSLL은 곱하기 2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58%가 나와야 되죠? 근데 30%밖에 안 나와요. 어? 뭐야? 이게 진짜라고? 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못 믿으면 보세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래? 아니, 두 배인데. 뭐야? 똑같아, 뭐가. 아니, 위험은 두 배인데. 왜 수익도 똑같아? 자, 이해 안 되기 시작하죠? 벌써 이제 장기 투자, 이제 레버리지 장기 투자 하실 분들 이제 안 믿기 시작하죠? 이제 멘탈 털리기 시작하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하락도 두 배인데. 어쨌든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두 배여야죠, 최소한. 하락이 두 배인 것도 이해하는데. 자, 그건 이루다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자, 요것도 S&P 500이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S-O-X-X. 그죠? 이건 뭐예요? S-O-X-L이에요. 그죠? 이거 3배짜리에요, 이건. 그죠? 자, 보세요. 올해 6개월이에요. 최근 6개월. 그죠? 그럼 보세요. 자, 마이너스가 7.46% 정도 지금 S-O-X-L이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3배짜리니까 얼마야 돼요? 한 22% 정도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3배짜리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보세요. 뭐야? 마이너스가 한 6배 나 있어요. 그죠? 아니, 3배짜리인데 왜 마이너스는 6배가 나 있어? 어? 뭐야? 7% 떨어졌는데 40% 떨어지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럼 얘 오를 때는 얘는 언제 따라가? 자, 이제 멘탈 박살 났죠? 장기 투자. 1월 1일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장기 투자 했는데.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1년 기준으로. 요거 똑같은 건데, 아까 S&P 500, SOX, SOXL인데, 자, 1년 기준, YTD입니다. 아까는 6개월이었고, 그죠? 그죠?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4%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올라야 돼요? 몇 퍼센트 올라야 돼요? 한 42%는 올라야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4%예요. 아니, 올해 1년 내내 투자했는데 본주는 올랐어요. 한 배짜리 투자했으면 14%짜리 수익인데, 세 배짜리 투자했더니 4.92% 마이너스예요. 멘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저거 제가 데이터 조작한 거 아닙니다. 에? 여러분들 못 믿으면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알고 투자하시라고요. 저는요, 3배짜리 투자, 2배짜리 투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짤짜리로 하라 이거예요. 짤짜리로. 제가 그래서 자꾸 짤짜리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짤짜리로 하라고. 왜냐면 이 레버러지 상품 자체가 변동성 구간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반대로 제가 이 반대 경우는 안 갖고 왔지만 일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요. 일방적으로 상승이 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게 30%인데 그러면 수익은 3배짜리면 90%가 나잖아요. 수익은 막 110%가 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괴리율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뭐야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계좌가 녹는다고요. 계좌가 녹아요. 자꾸 녹아. 본주는 그대로 있잖아요. 본주는 여기가 구하는 1이면 본주는 1이지만 얘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 0.9, 0.89, 0.87, 0.86, 85 계속 녹는다고요. 계좌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 거기다 이제 비용도 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마이너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엔 지금 비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에. 여기에 비용까지 합치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끌고 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정확히 좀 이해하고 하세요. 아니, 어떤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뭐 엑셀로 계산해갖고 미국 주식 무조건 우상향하니까 엑셀에다가 막 계산해. 막 며칠날 일자별로 막 몇 프로 올랐으니까 3배짜리 몇 프로,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에 엄청난 플러스로 끝나요. 맞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너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네가 투자하는 기간 끼켜봐야 2, 3년 투자할 거잖아, 너.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10년씩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자, 내 생애 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이거야. 그죠? 내 생애 주기에서. 그렇잖아요. 요렇게 투자했는데 요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생각해봤어? 이런 거? 네? 왜 이 생각을 안 하냐고요.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자꾸 얘기하면 악플 달리길래 그래서 데이터 만들어서 갖고 온 거잖아. 그죠? 요런 구간을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주는 건 하지만 어쨌든 마침 올해
올해 요런 경우가 딱 나왔어. 너무 좋지, 교육하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과장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말 좀 들어. 근데 본인이 너무 해보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럼 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고 싶다면 찍어 먹어봐. 찍어 먹어봐, 그러면. 찍어 먹어봐. 그러면 이제 육과장은 14% 수익 낼 테니까 본인은 마이너스 4% 하고 나서, 아이씨, 8,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혼자 후회하고 있으라고. 1년 동안. 나는 14% 수익 챙길게. 아셨죠? 그 와중에 S&P 500이 23% 수익이에요, 올해. 그죠?